그러니까 이분이 들어왔을 때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을 변화시키거나 전 지금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 무거운 정권 심판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한동훈 위원장이 혼자서 할 수 있을지는 저는 사실은 이제 거의 힘들 수도 있겠다.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신뢰관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신 거예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고 후계자고 일란성 쌍둥이로서 국민이 염려하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우선 50세 젊은 비대위원장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제가 자꾸 상식적인 얘기를 드리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만은 이 어려운 정치를 위해서 정치 개혁을 하겠다. 그리고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여야 협치가 안 되고 있잖아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제일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에서는 협치를 통해서 정치를 살려보겠다. 이런 긍정적 얘기가 나왔으면 저는 훨씬 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어려워졌을 거예요. 그런데 마치 검찰총장 취임사하듯 범죄와 전쟁처럼 이재명 민주당 운동권하고 싸우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기대도 있지만은 실망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부와 당의 관계는 뭐 협력적 관계도 될 수 있지만은 수평적 관계가 돼야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수직적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역시 윤석열 따라하기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고 후계자고 일란성 쌍둥이로서 국민이 염려하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법무부 장관 때 국민들한테 인식이 모범생이고 잘할 수 있고 또 기성 그런 정말 싸움법게 할 줄 모르는 이 정치를 청산할 수 있는 그런 집권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면모를 갖출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도 김기현 당대표 체제처럼 그때 너무 수직적으로 익혀져서 이게 뭐 진짜 국민의힘 당이 그냥 용산에서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거는 우리 당 입장에서도 그건 별로 좋은 입장은 아니었어요.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상당한 반성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한동훈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는 지금 뭐 MBC 조사에서도 수평적인 것을 서로 이렇게 변화할 거다 25%, 아니다 현상 그대로 유지할 거다 40%, 또 뭐 더 수직적으로 될 거다 25%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이거는 아까 박지원 원장님 말씀처럼 진짜 협치를 위한 덕담으로서 이해관계 개선을 위한 어떤 그런 메시지를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희망했겠지만은 지금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리 내부적인 변화와 혁신 쇄신의 어떤 그런 처절한 몸부림이 더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차례를 먼저 지나고 나면은 당연히 이해관계를 지금 과거 작년처럼의 관계를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권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의 민의를 뜻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그런 가단성 있는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신뢰관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실 거예요. 예, 예. 그 이유 아니면 모실 이유가 없어요. 이 정부 들어와서 지금 비대위가 벌써 세 번째거든요. 그러면 상시적으로 비대위원장이 세 번째 비대위원장이면 왜 세 번째 비대위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성찰이 먼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성찰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거다. 공정과 상식을 늘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 1년 한 10개월을 보니까 공정과 상식은 남에겐 요구했는데 우리 스스로는 안 지키고 있는 거다. 이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들어왔을 때 그 점에 대한 좀 성찰이 좀 있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없었고 대화 관계는 저는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뭘 대화를 하기 어려울 거예요. 어쨌든 대결적 구도고
한동훈 위원장을 선택한 거는 차기 대권주자 1등이고 그래서 수빗을 선택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들어왔을 때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을 변화시키거나 전 지금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축구로 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 골 먹을 겁니다. 세 골 먹고 내 골 넣는 전략. 그러니까 이분 공격수기 때문에 상대방 골키퍼 이재명 대표죠. 팔 하나 지금 부러지는 골절 상태니까 웬만큼 때리면 다 들어갈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서 공격 축구를 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여야 협치보다는 저는 선거 공약에 대해 대치는 굉장히 그 격화될 것으로 저는 보이고 그러나 이제 중도층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기대치를 완전히 지금 버리지 않았고 조금 뭐 새롭게 지금 그 586 청산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과 다르게 그래도 이 한동훈 위원장은 조금 말과 행동이 조금 모순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네. 예,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가 아직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이 뭐 실망으로 바뀌어서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거나 본인이 뭐 약속한 것대로 그것도 뭐 내로남불로 간다. 그러면 뭐 언제든지 또 실망으로 갈 수가 있죠. 그렇죠. 사실은 지금 있는 정권 심판론, 이 무거운 정권 심판론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한동훈 위원장이 혼자서 할 수 있을지는 저는 사실은 이제 거의 힘들 수도 있겠다. 왜냐면 정치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되셨고, 과연 이게 될지. 사실은 가장 큰 악재, 정권 심판론을 구성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를 좀 사전에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희석시키는 방식, 그러니까 야당 심판론을 끄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희석시키는 강대강의 대치 구도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선제적으로 이제 폭파시켜서 제거하는 어떤 그런 그런 과정도 있을 수 있겠다. 만약에 지혜를 모아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와 같이 돌파한다면 미래 권력으로서 현재 권력과의 관계, 적당한 거리두기 그러면서 자기가 좀 인정을 받는 그런 과정이 되겠지만 그렇게 안 되면 김기현 대표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열심히 노력했지만 마지막에 거리두기라든지 다른 전술을 끄집어냈을 때 그냥 팽당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검사 동일체 원칙에 의해서 명령이 통하지만은 대통령은 정치는 명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을 마치 검찰에서 수직적으로 해온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일탈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성공하려면 반드시 진짜 속된 말로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한번 들이받아야지 지금 이대로 가면은 한국 정치가 굉장히 불행해진다. 저는 그렇게 봐요.